이기주입니다. 국내 유일의 평판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부품 기업인 YMC가 오는 15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연평균 200%가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그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전문 기업 YMC.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와 액정 표시 장치 패널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YMC가 제조하는 대표적인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입니다. 타겟은 LCD와 PDP 제조 시 회로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배선재입니다. 이 타겟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전극 역할을 하는 주요 부품이 백킹 플레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두 부품의 경우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지만 삼성전자 출신 이윤용 대표가 지난 2008년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FPD 공정, LCD나 AMOLED에 들어가는 FPD 공정의 핵심 공정인 TFT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하고 부품을 국산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그 부품 소재의 국산화 선도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16억 원에 불과했던 YMC의 매출액은 부품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42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연평균 2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20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 대비 두 자릿수 한 10% 정도는 성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해외 시장 공략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과 그 LCD 시장이 지금 뭐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서 그쪽에 늘어나는 물량 포함하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 다시 한 30% 정도 성장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YMC는 상장 이후 대부분 삼성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는 매출처를 다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대만의 패널 생산 업체에도 시제품을 공급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YMC 공모가는 6천 원으로 상장을 통해 116억 원가량을 조달할 예정이며 공모된 자금은 공장 증축과 신규 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YMC.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